김병지 vs 이윤재 다시 초선도 한다 아니면 안 한다 요플레 뚜껑 vs 추추바보 끝내준다 아, 첫 번째 김병지 vs 이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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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이어 vs 오블락 노이어 왜 오블락 대신 노이어를 제가 좀 요즘 선호하는 축구예요 왜냐면 활동 반경이 넓잖아요 너무 넓죠 네 이제 약속이 된 거거든요 라인을 올리면은 공간이 많잖아요 공간이 많으면 빠른 선수들한테 유리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골키퍼가 메꿔주면은 더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가능한 거죠 완전 유리하게 게임을 그죠.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축구인 것 같아요 요즘 현대 축구 노이어 선수가 거의 골키퍼의 새로운 포지션을 썼다 맞아요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오블락 선수도 굉장히 좋은 골키퍼인데 아 그럼요 조금 노이어랑은 상반된 스타일이에요 되게 클래식한 골키퍼 네. 원래 빌드업 이런 부분에서는 노이어가 좀 더 이게 있다 네 정확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역대급 완벽한 경기를 펼치고 승부차기에서 하나도 못 맞고 패배 vs 실수로 진짜 어이없이 한 골 먹고 승부차기 가서 맹활약 후 승리 아 이거 누가 질문 이건 제가 생각했어요 와 골키퍼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끝내준다 네. 근데 저는 첫 번째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자 여러분 팀보다 개인입니다 네. 아 이게 다르게 해석을 자 다르게 해석을 제가 해볼게요 저는 왜 첫 번째 선택을 했냐면 그렇게 해서 이기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네. 승부차기 맹활약인데 그거는 승부차기잖아요 승부차기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가 경기를 그렇게 치름으로써 선수들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니까 또 승부차기에서 우리 편이 또 넣어서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길 수 없어요 아 다음에 그렇죠 일단 떨어졌어요 이번 대회는 떨어졌습니다 끝. 축구를 시작하기 전으로 간다면 다시 축구 선수 한다 아니면 안 한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뭐 하시겠어요? 뭐 뭔가 나를 표현하는 다른 거를 찾아볼 것 같아요. 해봤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골키퍼 아니면 그냥 필드 선수. 골키퍼. 골키퍼. 20살로 돌아가기 vs 현재로 살기. 현재로 살기. 현재로 살기. 고민도 없습니까? 아, 이거 고민 필요 없어. 스무 살에 안 좋아하셨나요? 스무 살에 정말 제가 저 자신을 너무 가뒀어요. 축구에? 네. 이게 집 축구. 집 축구, 집 축구.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런 시간 때문에 지금 좀더 자유롭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커피 좋아하시죠? 아, 그럼요. 좋아하시죠. 인스타 보시고 여러분들 막 약간 축구선수 아니에요. 모델 느낌으로. 갬성 느낌. 거기서만큼은 이제 축구선수가 아니고 싶죠. 카페 사장님이고 싶은 그런 느낌이죠. 네. 먹어본 커피 중에 가장 좋았던. 아, 근데 커피가, 제가 보는 커피는 이렇게 드립으로 아. 내려오는 거예요. 카페인도 이렇게 막 많이 없고, 그냥 차 같은 느낌이라, 제가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너무 좋습니다. 저 커피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마 커피의 신세계가 열리죠. 근데 인상이랑도 정말 잘 어울리시고. 아, 네. 커피 좋습니다. 자, 정장 vs 유니폼. 유니폼? 유니폼? 아직까지? 아직까지 옷도 뭐 굉장히 댄디하게 잘 입으시는데 네. 사실 저도 이렇게 입고 다닐 때가 많이 없으니까 입을 때마다 늘 생각해요 하.. 답답하다 오늘 오시기 전에 고민하셨나요? 의상? 고민했어요 와. 사실 슈닝을 한번 입고 아 이게 너무 그래도 이런 아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이런 자리인데 조금 그래도 좀 차려입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이제 세 개 남았는데 좀 어이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 네 요플레 뚜껑 vs 추추바보 어 이거 유사한데? 저는 축구 할게요 추추바보 꼬다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게 맛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추추바보는? 손 떡비 떡비 네.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만 저는 요플레 할 것 같아요 요플레를 좋아하기 때문에 직관한다면 네. 축구로 직관한다면 월드컵 결승 vs 챔스 결승 하 이거 어렵다 챔스 결승. 챔스 결승. 네. 챔스 결승을 갔는데 어떤 팀과 어떤 팀이었으면 좋겠나요? 혹시 응원하는 팀 있으세요? 아, 사실은 내가 축구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막 하이라이트만? 네. 그래서 근데 리버풀이나 리버풀. 파리 생제르맹 그 두 개 팀. 리버풀, 파리. 네. 그 두 개 팀? 네. 챔스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자, 하나로만 축구를 해야 된다면 네모난공 vs 세모난공. 네모난공. 네모난공. 이유가 있나요? 찰 수 있는 면적이 더 많아요 이렇게 또 계산해 저는 세모난공은 뭔가 아플 것 같아요 나는 네. 아프죠 네모난공
역시 살 수 있는 면적도 많고 잡을 수 있는 면적도 많다. 자, 여기까지 오늘 K리그 베테랑 골키퍼 그리고 핸섬가의 박주영 골키퍼분과 진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제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이 말들을, 답변들을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열혈강호 유튜브 좀 많이 시청해주시고, 종종 저도 가끔 시간 되면 출연하러 오겠습니다. 아, 네. 진짜. 물론 운동도 잘하시지만, 이 말하시는 깊이랑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좀 깊다. 이런 느낌을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골키퍼나 축구 얘기 주고 받으면 정말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죠? 다 뭐죠? 자, 그럼 아디오스.